저희 제키와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휴가 아이돌.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하 3층이 계란 노른자로 얹힌 지하 3층뿐만이 아니라 네. 1층에 지금 수많은 저희 팬들이 저희와 같은 분들이 네. 저희와 저희 마음과 같은 분들이 지금 이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와 있잖아요. 두 번째죠. 네. 주간 아이돌에서 제 복귀 이후로 예. 또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나왔어요. 아침부터 나왔어요. 예.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금지 아이돌 모셔야죠. 드디어 네. 이분들이 저희 주간 아이돌 지하 3층을 찾아주셨습니다. 97년도 데뷔. 97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평균 나이 37.3세입니다. 그렇죠. 아, 37.8세. 고령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숱한 화제와 이슈를 만들어내는 네. 아이돌들의 아이돌. 여섯 개의 수장 우리 제스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기 전에 예. 미리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신 가장 고령돌입니다. 우리 최초로 주간 아이돌의 잭스키스를 위해서 예. 의료진이 대기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무대 녹화 때문에 쓰러지실까봐 예. 격한 안무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옷만 입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의료진. 혹시 예전에 잭키 팬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또 솔직한 방송을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 걱정 없어요. 왜냐면 잭키는 소중하니까요. 아이, 걱정 없어요. 그거 알아요? 들어오기 전에 대기하고 이제 마이크 잡고 있는데 이재진 씨가 저한테 오시더니 네. 이 프로그램은 토크쇼인가요? 맞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예. 거예요. 웃음으로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너무 궁금하게 만드셔가지고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코미? 그냥 웃음? 예능이죠? 예, 예. 예능이에요? 저희가 이 프로에 나올 거랑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곧 한번 보기는 보셨다는 얘기네요? 몇 번에서 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다 다르고 이게 MBC 에브리원 MBC 에브리원? 그래도 웬만하면 또 남자분들이라 걸그룹 나올 때는 체력 고정하실 텐데 예, 맞아요. 재진 봤습니까? 누구 봤어요? 따로 봤어요? 기억이 안 나. 작년에 봐가지고 누구 거 봤어? 기억이 안 나네. 아, 엑시드? 이학스 이학스는 뭐냐, 이학스. 야, 오랜만에 돌아오셨네. 우리 노래도 무모한 사랑이란 노래가 자꾸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노래도 바꿔서 얘기하고. 옛날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막 그냥 하신다 하! H.O.T.를 안 그러고 하시라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항상 드렁큰 타이거 보고 트렁크 타이어라고. 그런 아주 그 순수함이 남아있네요. 네. XD, XD. 아, 얼마 전에 블핑 거 봤어요. 블핑? 그거 얼마 전이었죠, 그거. 네. 같이 봤어요. 같은 소속사니까. 네. 근데 혹시 그 YG 군내 식당은 진짜 아직도 괜찮습니까? 네. 회식당 선배 아니세요? 저희보다? 홍대 형이? 그렇네. 그때보다 맛있어요. 그때보다 맛있어요? 진짜 네.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스케줄 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네. 스케줄 없을 때도 그냥 와서 먹고 가고.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맛있더라고. 이모가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네? 계속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막 와이 얘기하는데 식당 얘기나 하고 네. 원래 진짜 제일 처음에 갔을 텐데 좀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토크는 언제까지 서서 하나요? 아 지금 이제 인트로드입니다. 네. 아직 인트로도 안 했어요. 아 이게 계속 서서 하는 거예요? 아, 아직 네. 오프닝도 안 했습니다. 네. 네. 다들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 벌써 다리가 좀 아픈데? 의료진!
관절들이 다 파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니. 지금 오프닝인데 누군가요? 우리 제덕군. 아니, 아, 수원이. 아니, 저는 괜찮아요. 성훈이가 별로 안 좋아서. 진짜 나오시네. 네. 아, 성훈이가. 성훈이 무릎 서 있기 힘들대요. 아, 왜 엄살이야. 멀쩡하면서. 수원이가 불렀는데 부르기는 수원이가 불렀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파스 뿌리는 걸 굳이 의료진을 써야 돼요? 저희가 그래도 네? 그래도 굳이 할 해서 네.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그만큼 재키가 중요하다는 냄새. 냄새. 근데 아이돌들답게 본인들 수식어마다 하나씩 있죠. 개별 인사를 한 번씩 부탁드렸습니다. 네. 많은 전국에 계신 노랭이 여러분께서 어떤 수식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식어 아니면 그렇죠. 최근에 지금도 최근에 최근 수식어. 그럼 옛날 거 한번 하고 최근 거 없어요 하고. 우리가 지금 그냥 붙여도 지금 될까요? 붙이면 되잖아요. 색깔 있잖아요. 색깔. 네. 예전 거는 예전 거는 예전 거 뭐? 네 안녕하세요 잭스키스의 리더 블랙키스 은주원입니다. 블랙키스의 은주원 예, 리더시고요. 아, 옛날 예. 네, 느낌 난다. 네, 안녕하세요. 화이트키스, 잭스키스의 리드보컬 강성훈입니다. 네, 리드보컬. 네, 달콤이라고 그러죠? 네. 화이트. 달콤이요? 어. 얘는 그때 당시에 살인미소였습니다. 아, 살인미소예요. 여러 죽였지. 네, 다 죽였죠, 그냥. 킬러예요. 아,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키의 살인미소 강성훈입니다. 아, 화이트키스. 화이트키스와 정년지 뭐, 네. 예,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잭스키스의 이재진입니다. 랩과 안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랙키스. 네. 친구가 의외입니다. 다음 네. 친구가 의외예요. 안녕하세요. 잭스키스 제덕이라예.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사투리를 맡고 있습니다. 뭐 대선 거니까. 부럽다. 코 멋지네. 많이 아직 배워. 코 멋지네. 그때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저희 사실 뭐가 없는데. 자,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잭스키스에서 쪽수를 맡고 있는 쪽수입니다. 아니, 왜 쪽수를 맡고 있어요? 아, H.O.T.는 다섯 명이 저희 여섯 명이라. 아, 요즘 구당이라는 전종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쵸. 지금 본인들이 맡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리더? 제 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팀에서 리더를 맡고 영원한 리더의 우리 은지원 군. 성훈 씨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콘서트 때 지원이 형이 느닷없이 지어준 이름, 수식어? 별명? 네. 뭐 생겼는데 저희 아이고 말하는 거 녹화 이렇게 했는데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편하게 하라고 하세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대진 씨 좀 불편한 건 아니죠? 아니 편하게 하라고 괜찮죠. 얘기하는 사람만 카메라 잡고 있는 거 전혀 아니요. 다 잡고 있어요. 대진 씨 카메라 누구죠? 대진 씨 저기만 보면 돼요. 우리 성웅은 뭐 맡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요즘은 제키의 꽃 예전에 리드 보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메인 보컬이라고 아 그렇죠. 다음. 아, 저는 최근에 생긴 게 익룡. 익룡이요? 익룡하고 익룡을 맡고 있고요. 오. 하나는 침팬지를 맡고 있고 아마 남자 중에 가장 하이급으로 많이 올라갈걸요? 아, 그 성대모사. 아, 그럼요. 요즘 사람이 아닌 소리를 좀 가끔 내요. 아, 그럼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이게 여기다 일단 익룡 부스터 넣어야 돼요. 익룡 못 봤네. 기가 막히네요. 일단 여기 유리들이 다 깨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인가? 네. 그 정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봐요. 장기라도 되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듣기 소리 듣는 소리죠. 진짜 듣는 소리. 기아가 메인 보컬인데 메인 보컬. 침팬지. 침팬지는 이제. 저렇게 사람을 쫓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금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제덕군하고 수원군. 네. 우리 제덕군은 뭘 맡고 있습니까? 저는 영원한 라이벌. 통리안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영원한 경제 상대를 자기가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딱히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키의 막내입니다. 아, 제키의 네. 막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개인적으로 제키의 수명을 맡고 있다. 수명이요? 수명. 연예인이라고요? 아니. 연예인으로서 수명. 연예인으로서. 다른 분들은 좀 쉰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 기본적으로 아, 요즘 아이들들하고 다른 게 눈빛이 달라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들은 저희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러러 지금 본다고? 너는 우리를 깔아보고 있어. 많이 깔아보고 너 지금. 어? 깔짝이요. 어? 나 되게 불편해 너.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야 니네가 우리
데뷔할 때 눈에 뭐 했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야 어? 형. 나 회사 다녔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 어?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잖아. 언더에서 힙합 받은 애가 지금. 어? 어? 무시해라.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 근데 왜 그래요? 언제 그랬다고? 그래. 요즘 아이돌처럼 해줘요. 아니 요즘 아이돌 막 저기...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진짜 다른 친구들은 껍벅 죽거든요. 우리가 말 한마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오해세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성군이 지금 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콘서트 때 네. 이렇게 조금 무모한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저희 노래 네. 중에. 저한테는 그게 이제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던 거죠. 춤이 생각보다 되게 격렬했군요. 네. 근데 오늘 저희 뭐 공부라든지 그러면 랜덤 플레이 댄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한 곡 한번 해보시고 정글이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성훈 군은 우리 그 YG 그 양현석 사장님 원래 팬이었다고. 네, 일단 서태지 아이들 팬이었는데 네. 옛날에 잠실 체조 경기장 콘서트 하실 때 저는 현장에 갔었던.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YG에 들어가서 양현석 사장님을 뵈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현석이 형 보고 저도 모르게 주변을 보게 돼요. 아직도 현석이 형은 저희한테 약간 연예인 같고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진 군이 볼 때는 어때요? 현석이 형이야? 네. 이렇게 막 연예인으로 보잖아요. 같은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냉정하게 그냥 사업가죠. 그리고 우리 재진 씨한테는 왜냐면 재진 씨한테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러니까 보통 네. 저한테는 그냥 가족이죠. 이러면 네. 되는데. 재진 씨한테 매형이죠, 지금. 여동생의 남편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형이니까. 잘했어, 네. 네. 괜찮아요, 그렇게? 편집 안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사업사한테 사업가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사업하시는 분인데. 회장님이. 그럼요. 그러니까 재진 군한테 볼 때는 사업가. 네. 그리고 성훈 군이 봤을 때는 연예인. 연예인. 그리고 은주 씨가 그 YG 사장님을 뵀을 때는 어떻습니까? 존경의 대상이죠. 아, 존경. 잠깐만요. 우리 제도끼리 봤을 때는 어땠어요? 무상. 무상 씨가 봤을 때는. 정말 유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재진군이 봤을 때는 사업가로. 그냥 사업가. 그냥 사업가. 아니, 아니요. 되게 냉정한, 냉철한 사업가. 근데 그 YG 그 그룹 분들이 나오시면 늘 공통적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YG가 우리 양희석 사장님 따라잡기. 성대모사를 다 하셨거든요. 아. YG 식구들이라면. 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저희는 안 할게요. 그럴까요? 그나마 저희 중에는 재진이 형이 똑같을 거예요. 아니. 하나 해주세요. 별로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콘서트 때 현석이 형님 성대모사를 하는 그런 뭐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미없고 안 비슷하다고 빼셨거든요. 우리 재진 군으로만 맛보기로만 재진 군만 하고 넘어갑시다. 네, 콘서트 때 했던 거 그냥. 예. 네. 아, 지금 가면 잘 안 돼요, 저. 야, 뭐 이런 거밖에 안 돼. 야, 저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쪽에 동생의 아, 이게 동생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이 팀은 너무 자연스러운 게 요즘 아이돌들하고 다른 게 분명히 재진 군이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 막 털 엄청 날리네. 막 각자 개인 방송이 있네. 저희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되게 털 많이 날리긴 날려요. 재진은 뭐 하려고 그랬죠? 시어머니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시어머니 성대모사. 선생님, 어머님. 그게 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요. 카메라 도는 건 뭐 합니까?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성대모사에 되는 거예요? 아무 재미없어요. 뭐야, 이게 무슨 성대모사였어. 시청자가 들었을 때 공감이 가야 재밌고. 아니, 상상. 최초입니다. 지금 양영석 사장님 어머님 성대모사입니다. 네. 동생이 봤을 때. 시어머니. 시어머니 성대모사예요. 자, 예. 우리 이재진 씨의 시어머니. 애미야. 친구 있니? 혼내는 거를. 혼내는 거. 자, 우리 은주 씨 어머님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할게요. 아니, 해보고. 본인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어머니께서 하신 거. 예. 아직도 자니? 아직도 자니? 학원다. 어머니 성대모사. 어머니 성대모사. 근데 다른 분들 뭐. 소개하고 싶은 가족분들 있습니까? 그냥 현석이 형 얘기했었으니까 네. 현석이 형 요즘 헤어질 때 멋쩍나 봐요. 저희가 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때 모르실 때 나 간다 잘 살아라 이랬어요. 오, 비슷해요. 맞아. 우와. 야 간다 잘 살아라. 이거 들은 멤버 있을 거예요. 야, 마지막에 나 잘 살아라. 나 간다 잘 살아라. 먼지 털고 있는 거 좀 주세요. 나도 털 엄청 난리 계속 얼굴에 지금 붙어갖고 먼지 털고 있으면 좀 주세요. 소리나 뭐 이런 거. 야 나도 지금 코에 먼지 많이 들어온다. 야 우리 제덕구는 누구 뭐 흉내낼 때는 없습니까?
클론군요. 그리고 저 두 분이 특히나 좀 부담을 가지시네요 방송에. 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제덕분 하고. 아니에요. 저 홍두깨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두깨. 어, 갑자기요? 어, 남자수 홍두깨야. 달려라 하니? 네. 달려라 하니 알겠습니다. 야 못한 거 하지 마 그냥. 아니 알겠다 알겠다. 홍두깨? 홍두깨가 뭐지? 은혜 씨 아니야? 그 저 오은혜 씨. 뭐 그런 거? 아, 해볼게요. 네. 난 몰라. 나무자 간다. 하니야 달려. 홍두깨입니다. 자 다음 코너가 뭐죠? 키스. 자 신곡 소개. 신곡 소개. 아 이게 몇 년 만에 나온데 이게 신곡이죠 지금? 17년 만에 나온 신곡입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저기 뭐야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단어. 미안합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단어. 미안합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지원 형이 말린 거야 진짜로. 남이냐? 남이야? 제대로 남네. 낚이고야. 제대로 남네 진짜. 남을 남는다고 낚이니? 예. 고기네 고기야. 세 단어입니다. 그래 세 단어. 세 글자. 세 글자. 세 단어. 보통 이제 요즘 아이돌 그룹은 신곡 속에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우리 방송이 언제예요? 몰라요. 언제예요? 언제지? 아, 12월 첫째 주. 첫째 주면은 새로운 앨범이 나온 상태네. 그렇죠. 아, 그 신곡 얘기하는 거야? 그럼요. 아, 그럼 세 글자는 아니지?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신곡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는. 세 단어는. 세 거지. 세 단어는 이미 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번에 새로운 신곡이 나오는 거야. 예전에 나왔던 노래. 누가 제일 똑똑해요? 제가 제일 나요. 그나마 네가 제일 나. 제일 나요. 그래도 1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1년을 더 살아. 아 그러니까 니네 곡 소개 안 할 거야? 세 달에 이후에 나온 노래. 그러니까 이번 거. 아, 커플로 다시 나오게 됐어요. 에? 예전에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맞아. 커플. 맞아. 2016. 어. 2016. 요런 반응이 있고. RE 버전 돼가지고요. 리 버전. 예, 네, YG 색깔을 좀 담아갖고 아, 왜냐면 네. 이제 또 지용이가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곡에는 지용이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지가 있잖아요, 계속. 예? 그리고 봐. 너 그거 싫다고 했지, 내가. 애들은 그냥 웃어준다고. 못 들은 척 넘어가기도 하고. 예? 이런 거 안 해. 웃을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 커플 원래... YG 버전이면 네. 음악이 좀 달라졌어요? 어, 저 이제 편곡을 세 단어 네. 해줬던 피처 네. 바운스랑 타블로랑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줘서 아, 타블로가? 네.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2016 버전으로 커플? 어, 저희 정주로 아, 이제 아, 이게 아, 정주로 계획이 있어. 그래서 또 이제 신곡들은 또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 저기 지금 리더가 얘기하는데 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니가 궁금한 게 좀 있나 봐요. 아니, 같이 듣죠. 무슨 얘기였어요? 아니, 그냥 앨범 수록곡이 뭐 들어가는지 물어보길래 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게 그 사람이 잘못 넣어가지고요 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신곡이 맨 마지막 트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현석이 형이 잘못 친 거고 그러니까 그거 딴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 저희가 되게 변동사항이 많아요 그럼 회의는 저기 그런 회의는 보통 차 안에서나 사무실에서 다 결정을 네. 내리고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각자 왔어요 야 그럼 이번에는 2016 버전 커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잭스키스로. 아 그래요? 너지가 너무 난다. 진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절대네. 절대. 한번 숨을. 그거는 질문을 하지 마. 지금 진짜야. 물어놓고 이게 아니, 뭐야? 다른 애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숨을 딱 쉬는데. 목젖에 닥쳐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좀. 다시. 예.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잭스키스로 네. 활동을 했을 당시 네. 히트곡들을 네. 좀 YG 색깔도 좀 입히고 네. 지용이도 없으니까 네. 저희 다섯 명의 뭐 하냐 아니네. 저희 다섯 명의 뭐 하냐 아니네. 뭐 한 명 다 어? 아니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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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어. 설명하면 되죠. 저기 혹시 보도 자료 드릴게요. 보도 자료로 보도 자료 드릴 테니까 그 뭐야 이게 자막으로 좀 해주세요. 어? 어. 그러면 2016 버전 커플 재진 군. 예 듣고 있어요. 예, 이제 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신곡 이제 해도 될까요? 네. 아, 보고 싶어요? 하고 가도 되죠. 그냥. 가고 싶어. 이게 오픈이 끝입니다. 그래요. 2016 버전 우리 커플. 음악 주세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살짝 말씀드려도 됩니까? 원곡이랑 뭐가 이렇게 확 다른지. 지금 네. 바뀐 거는 그렇게 없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바뀐 부분을 찾아라. 아 지금 안무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 묻는 거예요? 음악 전체적으로. 아, 음악은 좀 더 크게 들으면 또 달라요. 또 다시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왜냐면 크게 한번 들어볼게요. 크게 왜냐면 예.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어. 예. 크게 틀면 또 달라요. 사실 우리 아 정말 우리 잭스키스를 이렇게 모시고요? 아니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아, 안 들리는데 그렇게 못 들려요? 아, 예, 일단 냅둬요. 냅두면 돼요. 아니 근데 저거요. 냅두면 돼요,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뒤로 피하세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일러서 얘기하는데 재진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시청자인 거지. 아, 눈이 그냥 제대로 보게 다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렇게 재진 씨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수원 씨도 이렇게 나오고 제대로 나오니까 점점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순서입니다. 이게 원래 없는 코너거든요. 아, 그래.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명곡들 있잖아요. 그걸 릴레이를 한번 쭉 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메들리로? 메들리로. 아니, 되게 안 맞을 텐데. 근데 왜냐면 저희는 이거 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는 요즘 아이돌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아, 알아요. 괜찮습니다. 알아요. 네. 각자 춤을 알아서 춰요.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혹시 학원 배우 같은 거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학원 배우는 춤이 없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춤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시면 돼요. 있긴 없는 있지. 대로. 이거. 그거 다 안 맞을 거야.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성훈군은 부산에 계시니까 좀 조심해. 저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할게요. 아 그래도 멤버들하고 같이 해야지. 준비되셨나요? 네. 자 우리 전국에 계신 노랭이 분들 지금 녹화 버튼 준비하시고요. 네. 네. 명곡 메들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 맞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서로 마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에서는 일로 오고 나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얘가 틀린 거죠. 너만 일로 갔는데? 아니 반반 나눠주는 거죠. 아니 근데 저기요 공통적으로 출 수 있는 부분을 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는 훈련을 이렇게 말도 안 돼 중간에 툭 틀어가지고 추라고는 안 배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해야 이게 배우세요. 처음부터 해야 몸이 기억을 하지. 네. 정확하게 그럼 진짜 맨아부터 들어줄게요. 네. 진짜 맨아부터. 그러니까 뭐를? 어떤 노래를? 우리가 어떤 노래를 처음 그 대형을 서는데 해야 되는 아니 그걸 맞춰서 이제 추는 하니까 뭐든 처음에 나오면 할 수 있다며. 그럼 순서를 주세요, 순서. 순서. 순서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우리 노랑이 분들이 이거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재진 씨 지금 뭐 아니, 저 줄임말로 적으셔도 돼요, 줄임말로. 기사도는 기 해도 되고, 로드파이터는 로 해도 되고요. 처음에. 아,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 처음에 로그는 핫 해도 되고요. 아,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 컴은 컴 해도 알아. 아, 굉장히 똑같은데. 자, 갑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학원별도 콤생콤사 기사도 로드파이터 커플 컴백이에요. 진기. 아, 지금 안무 배우시는 거예요? 뭐 가능하죠? 자, 음악 주세요. 앞에
봤는데 야, 기사도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와. 저쪽에 산소하고 날. 아, 저 완전 멀쩡한데. 네, 많은 노래가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오랫동안 기여할, 소장할 그런. 아, 나누네요. 산소를 서로 나누죠. 네. 확실히 연예인은 예, 또 건강이 중요합니다. 재진군 그 미스트가 아니에요. 산소. 산소 테라피. 아, 산소 테라피. 성공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파스 뿌렸어요. 네. 아, 그리고 기존에 알던 안무가 이렇게 뒤꿈치로 제가 요령껏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좀 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근데 사실 추면 안 되는 상황인데 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2배속만 아니면 괜찮아요. 일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공군. 일단은 한손을 좀 더 들이키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그 걱정인 게 네. 제 대표 코너거든요.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야 되는데. 어? 랜덤 플레이 방금 했잖아. 아니에요. 이제 그럼 메들리 이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메들리야? 랜덤 플레이. 아니야. 아까는 서비스. 이거는 이제 주간 아이돌의 고정 코너. 그렇죠. 예. 아까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편집 잘하면은. 예. 아까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편집 잘하면은. 재석 씨. 랜덤 플레이. 재석 씨. 웬만해 컴백인데. 아, 근데 메들리만 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거든요. 재진군 괜찮습니까? 아, 예, 저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게 못해도 뭔가 어떤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재진 씨 그리고 단추가 하나 위로 잠겼는데. 그렇죠. 재진 씨 그리고 단추가 하나 위로 잠겼는데. 뭔? 뭔? 그럼 이제 그 공식 저희의 통과 의례죠.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볼 텐데요. 자신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땐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곡이 없는데 저희 메들리로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이제 랜덤으로 틀어요. 아, 그거 똑같은 노래로? 아, 그럼 가능합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 맞게 딱 준비되어 있는 아이돌이. 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는 네. 성공군을 빼고 왔습니다. 네.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잠깐 한 5초만 회의하면 안 될까요? 아, 음악 듣고 5초를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바로. 지금. 아, 지금 위에. 그럼 지금 들어가. 성공군은 여기 의자야. 자, 여기 하나 앉으세요. 아니, 우리 보면서 추면 안 돼? 자기 파트 때 아무 모르는 것들은 어때? 네. 어차피 이거 노래 해 나가. 노래 한 사람 노래 해. 그럼 우리가 그 뒤로 딱 갈게. 들어올 때 딱. 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제 다 회의하셨죠? 자신만만합니다. 아, 그럼요. 자, 우리 틀린 분에게는 선물로. 네, 선물. 네, 주간에 둘. 주간에 둘. 예. 이거 제가 때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거 제가 때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잠깐만. 왜 성훈이가 우리를 때려요? 내가 심판이니까. 예, 네, 성훈군이. 틀린 사람 잡아내고, 틀린 사람 뿅망치. 아. 재진군, 갑니다. 네. 어느 정도로 때릴 거예요?
아, 성공군이 때릴 거예요. 성공 어느 정도 때릴 거예요? 몸 때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 여기 아, 테스트 하면 돼, 테스트. 그냥 뭐. 성공 힘 세! 성공 힘 세! 성공 힘 세! 맞을 때 저희가 저기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거죠? 아니, 맞을 때 저희가 저기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진짜 세다. 자, 랜덤 플레이 테스트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 이제 나 혼자가 아니 제도군 자신 있죠? 어, 예, 자신 있죠. 하나, 둘, 셋 타고 왔어. 수홍군! 하나, 둘, 셋 타고 왔어. 수홍군! 어? 노래나 하나, 둘, 셋 타고 왔어. 자, 누가, 아, 진짜. 누가 틀린 거야? 에, 얘가 틀렸죠. 제도기가 틀렸어요? 얘 혼자 쳤잖아요. 아, 여러분. 야, 제도군 본인이 틀렸습니까? 지원 형이 하나, 둘, 셋 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기 때문에 제가 틀렸어요. 거봐요. 했기 때문에 제가 틀렸어요. 거봐요. 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무슨 리더예요 무슨 뭐 솔직히 틀린 사람 나오세요? 빨리 맞으러 가 뭐하는 거야 여기도 돼야 돼? 머리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돼야 돼? 머리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 일어나세요 심한 거 아닌가? 아 그게 그렇게 때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리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아 옆에 안 오는가? 아 이거 멤버를 때리니까 못 때리겠네 막상 네, 그 아니야 아까... 내가 먼저 맞을래 내가 먼저 아니야 그 아니야 아까... 내가 먼저 맞을래 내가 먼저 아니야 한 명만 맞는 거야 내가 맞을게 틀린 사람 내가 맞을게 야, 내가 맞을게 그래 그럼 본인이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을게 야 내가 맞을게 그래 그럼 본인이 맞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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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맞으면 되잖아 아니야 나 틀렸어 그래 그럼 너랑 안 맞으려고 그래 아니 내가 맞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가 맞을게 아니 내가 맞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가 맞을게 수원아 너 뭐 아니 내가 맞는다니까 진짜 진짜 맞아야겠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 진짜 그래. 야 저기 뿌리가 많이 떴으니까 거기 좀 눌러 주면 되겠다. 헤어 담당이시군요. 네. 얘들아 얘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겠지? 아 그럼요. 어, 왜 우리가 하긴 좀 그렇지. 파워. 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약한데. 약하다고요? 약한데. 이게 약하다고요? 아 근데 진짜 세게 때렸어. 자 갑니다. 이번엔 접니다. 이제 사인 안 됩니다. 아니 사인이 하나 둘 셋은 해야 이제 성공군이 짚어낼 거예요. 같이 들어가죠. 짚어낼 겁니다. 자 음악 주세요. 2명이 먼저 추려고 하는데 원래 나눠서 하는 거야 2명 먼저 하고 아 나 깜빡했어 2명 먼저 하고 아니 솔직히 이 대인은 아니다 이게 안 됩니다 네가 아는 부분에서 춤추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수영군 너무 쫄았어요 방금 내가 봤어요 이 정도 쫄았어요 그리고 재진군도 움찔했어요 에? 저는 형의 눈빛을 읽고 안 추고 있었어요 안 추고 있었어요 어, 그 전에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잘했죠? 이제 이거 안 돼요. 움찔하지 마세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멤버들 셋에서 손 동작 펼치는 거에서 지원이 형 혼자 이렇게. 멤버들 셋에서 손 동작 펼치는 거에서 지원이 형 혼자 이렇게. 아 펼쳤는데 너 혼자 이렇게. 아 저기 죄송한데 그좀 막 그렇게 알파 것처럼. 막간해. 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막 알파 것처럼 막 좋아. 네, 저도 솔직히 우리가 막 그 정도로 막 틀리는 것까지 막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패스, 그럼 패스. 저희는 패스, 패스. 자,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음악 주세요. 연달아 발라드를 틀어요. 언니야. 발라드 때 우리 다 이거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 그래. 하면서 웃었잖아. 네가 웃었잖아. 아니, 진짜 맞아. 공연 때도 봐봐요. 아니, 네가 후후후하면서 웃었어. 본인 스스로가. 아니 너무 이것만 틀어줘서 그런 웃은 거예요. 그럼 발라드 뺍시다. 발라드 빼. 발라드 빼. 마지막 한 명은 가려야 되니까. 발라드 저 너를 나의 전부로 한대 막 이런 거 쳐. 이런 거. 너를 나의 전부로 한대 막 이런 거 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마지막 한 명이에요. 음악 주세요. 멈추기라도 했으면 우리가 되게 좀 봐주려고 했는데 너무 뻗었어요. 진짜. 근데 다른 멤버들은 거두는데 왜 뻗은 거예요? 이 다음 동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쭉, 아 이건 너무 쪽으로 틀렸어요. 우리 잭스키스 대박나라는 의미에서 피하면 안 됩니다. 네, 잭스키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심이 없다라는 대박 거. 대박 기원을. 네, 커플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자, 이대로 잠깐 쉴게요. 저 이대로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자, 이대로.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이대로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여섯 개의 수장 우리 잭스 키스와 함께 합니다. 다시스는. 아, 우리 그 잭스 키스 같은 경우는 처음 프로필 작성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정도 작성을 20년 했던 적이 없죠, 사실은. 그냥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올린 거죠?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필이었죠. 네, 맞아요. 잭스키스의 프로필을 20년 만에 네. 다시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긁어서 모았어요. 네. 네. 아,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잭스키스를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건강음료를 네. 아, 텀블러까지 서비스로? 네. 어, 기내식처럼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요? 네, 선물입니다. 각자 이름이 써있네요. 텀블러도 주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 뭐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었죠? 아니요. 아이, 야, 복불복 아, 아니야. 복불복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른 프로야.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여기 뭐야? 스파클링? 난 딴 건데? 다 다른 거야. 네, 각자의 몸에 몰입한대요? 각자 몸에 맞게끔. 10명자 차례. 네. 고맙습니다. 각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지원 씨부터 프로필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리더 블랙키스. 네. 2016년 뉴 입덕의 아이콘. 아, 어떤 게 입덕이에요? 팬들과 뭐했어? 밥 먹었어? 아니야. 아니요. 이래요, 진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채팅 용어라고 하나? 예. 뭐 했냐? 뭐 했어? 이응이 붙는. 예. 왜냐면 아. 게임 할 때부터 많이 했어요. 아, 그건 인정. 말로 하는 것보다 예. 말로는 안 해요? 했어? 이런 거 안 해요? 아니, 안 하죠. 그러면 팬들을 위해서 지금 했어, 안 했어, 몰라, 몰라 이런 거를 이제 듣고가지고 뭐 기다려줘서 고마워. 육성을 해본 적이 없어. 이제 해야지 이제. 팬분들을 보는 우리 다시는 이제 헤어지지 말자. 팬분들에게 네, 실패하면 단어는 더 늘어납니다. 네. 우리 일키야, 우리 일키야, 오빠들 항상 곁에 있을게. 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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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그럼. 안 돼, 안 돼. 이런 거 해야지. 해야지. 앞에서 해줘야지. 그런 건 나 안 해요. 집에서만 하던가 여기서 해야지. 내가 안 하는 걸 왜 시켜요? 에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요즘 우리 고백성 한번 보여줘, 고백성. 예? 유나 거? 아니, 그 온유과 한번 보여줘. 요즘 이런 거 안 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해야지.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와, 이거 해야 노란색이 더 진해져. 나 아까 춤췄을 때보다 땀이 덜 나는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느낌이 다른데? 에? 해? 진짜 살렸죠? 해봐봐요.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야, 인터넷에서 듣고 다녀. 소장에서 뭐해, 스마트폰으로. 야, 스마트폰에만 부딪힌 사람들 보면 다 내 짤 보고 있어. 이거 하면 빨로 10만 그냥 쓸까? 이거 2만이나 2. 아, 나 진짜 못하겠다. 한번 따라해봐. 살려. 그만해요. 다 했어, 다 그만해요. 살려. 그냥, 그냥. 진짜 그러면 툭 쳐줄게. 다 날리고. 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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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까지만. 반 날렸다. 진짜 웃으려. 쟤 남는 거 없어요, 진짜. 시원하잖아. 근데 이걸 왜 내가 해요? 아, 이건 요즘 입덕의 뉴 아이콘 아닙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걸 제시해 주는 거지. 아. 우리가 더 좋은 걸 제시해 주는 거지. 쭉 가지. 강성으로. 쭉 가지. 아이, 강성으로 무조건 하지. 하지. 어? 장성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럼. 김재덕을 하고 싶어 내가 좀 다 했어. 방금. 자, 입등의 뉴 아이콘. 정말 우리 남는 거 없습니다. 다 날려드렸어요. 반 드립니다. 저기 보면 되죠. 네. 5, 6, 7, 8. 정말 우리 남는 거 없습니다. 다 날려드렸어요. 반 드립니다. 저기 보면 되죠. 네. 5, 6, 7, 8.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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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되잖아. 하면 되잖아.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하면 되잖아. 지금 이걸로 또 팔로우 수 한 10만 늘었다 또. 아, 자, 강성훈 갑시다. 자, 하고 싶어 하는 우리 강성훈. 아니야, 하고 싶. 이런 거 나도 이건 나도 처음 해봐 이런 거는. 네. 다 처음 해봐요. 아, 우리 그럼 성훈군을 맨 마지막에 할까요? 그러죠. 애교의 왕이니까. 그러면 연기의 신 우리 장성훈. 아, 저희 다 해요? 아, 아 그럼요. 너 아까 했잖아. 아, 그냥 안 해? 어?
저기요, 이건 하지 마시고. 뿅 안 쳐도 되겠어요, 아까. 근데 정 부담스러움 안 하셔도 되고. 뭐가요? 아니 뭐 하기 싫은 거 억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네? 하고 싶어 했잖아. 하고 싶어 했잖아. 진짜. 수영을 한번 갑시다. 아 지금 연습한다 이재진 연습한다. 아 지금 연습한다 이재진 연습한다. 아 재진이 잘할 것 같아. 잘하지. 재진은 풀로 해라. 풀 버전으로. 어, 풀로 해. 알아요 알아. 자 우리 수영부터 갑시다. 자 연습하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께. 하나 둘 셋 넷.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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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잘하지? 야, 수원아 많이 늘었다. 감사합니다. 연기 많이 늘었어. 대독군 준비됐습니까? 네, 수원이 보고 배웠어요. 네, 자신감 있게. 저 세팅하면서. 5, 6, 7, 8.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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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사랑해. 아! 제독군 팬 여러분도 지금 이따가 날렸습니다. 뭐 이게 낀 거 빼는 거 같아요. 아 이게 분위기를 깨는 거래요. 자 우리 재진 군. 뭐 풀 버전 하자. 풀 버전. 뭐 이런 거 하트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냥 노래 부르면 다 아시네요. 하트가 이게 포인트예요. 야 유나 거 유나 거 유나 거. 익명 버전으로. 유나 거 익명 버전. 익명 버전으로 가자 우리는. 익명 버전. 가자. 있잖아.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뮤지컬계의 익룡을 네. 만난 거 같아. 정말 고백성의 뮤지컬. 패러다임을 봤습니다. 네. 아, 익룡 뮤지컬 잘 봤습니다. 네. 마지막 애교의 정석 가야죠. 네. 저는 뭐 10만 팔로 같은 거 없죠? 아, 지금 아, 이번에 10만이 쑥 빠졌어요. 너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뭘 팔로우를 쳐. 자, 우리 성우 애교의 정석 가겠습니다. 5, 6, 7, 8. 진짜 울고릴 텐데. 이게 있잖아를 있잖아로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그렇죠. 안 해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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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해야지 사랑해. 아 그거 타지 말래요? 아니요. 제가 한우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